자, 김태성 이사는 오늘 키워드로 꽃가옷이라는 귀여운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또 우리가 여러 섹터나 업종을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의류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이 꽤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네. 김태성 이사님도 잘 지켜보고 계신가요? 일단 의류 종목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이라고 하면 거의 10거래일 이내에 가장 좀 강한 섹터 중에 지금 하나로 떠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과거에 좋았던 이 실적으로의 이 회기, 그러니까 이제 회복을 좀 보여주는 것에 따른 이제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업별로 조금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중국에서도 혹은 미국에서도 내수 경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미국의 액세서리 이제 소매 판매 이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 정도 증가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지표 또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조금은 더 이 소비에 우호적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미국 기업 중에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공교롭게도 앵커님도 그렇고 출연자분들도 다 남자분들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레깅스를 만드는 회사.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성분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고 최근에 또 이 필라테스라든지 이제 요가라든지 이것을 이제 접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폭발적인 실적의 성과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반도체를 좀 한번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반도체가 좋은 실적을 낸 건 아니지만 미국의 엔비디아가 폭발적인 실적을 내니 다 따라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룰루레몬이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다 보니 이 룰루레몬발 매출 비중이 제법 큰 영업무역이 지금 1등주로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의류주를 이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원자재 가격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의류주들이 최근에 뭐 들썩거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흐름을 저희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은 1등주는 영업무역인데 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2등주의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한세실업을 한번 네.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미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브랜드의 옷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랜드로는 갭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네. 이 한세실업에서 이제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해당 재고 수준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에서 전방에서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고 정말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재고 소진이 되고 또 이제 계절이 바뀌고 성수기로 돌입한다라고 하면 또 신규 발주에 따른 실적까지 다가오는 뭐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물론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저는 만약 이 의류 쪽에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영업무역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한세실업과 같은 기업들 현재 구간에서 한번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지주사인 이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최근에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취득했다라는 것은 뭐 이제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들도 이 정도의 주가라면 그래도 바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서 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공격적으로 종가에 트레이딩 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저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내일이라든지 내일모레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의 조정만 아니라면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2만 5천 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류주 중에 한세실업을 골라주셨어요. 한세실업이 어쨌든 6월 중순 정도부터 갑작스럽게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도 5%, 6% 가까이 상승, 2만 1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2만 원과 지금 2만 1000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진행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의류주들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성희 고문께서도 분명히 의류주들 보고 계실 텐데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뭐 1등주가 영업무역, 2등주가 한세실업, 3등주는 태평양 물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뭘까요? 어제 먼저. 예, 저는 태평양 물산을 봤는데, 예, 태평양 물산. 이 회사도 뭐 OEM의 외국 브랜드 OEM을 하고 있는데, 뭐 타켓 말씀드렸던 타켓도 이 회사 하고 갭도 하고 콜롬비아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의류 회사들이 실적이 다 좋아요. 올해 작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고 올해 다 좋아졌거든요. 근데 주가에는 별로 영향을 못 받다가 작년 말부터 아마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팬데믹이다 이래가지고 거의 뭐 사람들이 뭐 사 있겠냐 실적이 별로 좋겠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대해서 2002년 이제 말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 예상으로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부터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최근은 최근까지는 좀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좀 장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아무래도 실적 관련주 관련해서 이 종목들 이 업종들이 먼저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684억 이에요. 그 전해가 14억 흑자로 돌아섰는데 자그마치 50배 넘게 영업이익이 났어요. 뭐 일회성 비용이 층이 있었던 거 이익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순이익도 거의 250억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해서 벌어들인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 꺾이지 않을까 봤는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0억 나왔어요. 작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4%가 증가를 했거든요. 실적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도 작년만큼 유지하면서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 회사뿐만 아니라 의류업계 뭐 몇 개 되지 않는 회사지만 그중에 선두업체는 충분히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 회사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오다 보니까 PR이 상당히 낮아요. 지금 2.6배밖에 안 되는데 보통 의류업계가 6에서 8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가 PR이 상당히 주가 수익비 낮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어제부터 거래가 좀 터졌거든요. 어제 거래 터지고 오늘 거래 터졌어요. 그러니까 선도업체랑 영업무역 한세시보다 조금 한 템포 늦긴 한데 그중에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요. 어제 외국인들이 11만 주 샀고 오늘도 한 53만 주가량 사다가 지금 보니까 한 50만 주 정도 일단 매수를 오늘 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거든요.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은 조금 쉬어가는 듯하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거 어제 오늘 계속 윗꼬리를 달거든요. 윗꼬리 양봉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면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막는 거예요. 막는 게 뭐냐면 누적된 매물이 지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화해내고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소화해낸다면 현 가격대 소화해낸다면은 전 매물대가 2,100원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매물대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한 2,200원 전 매물대를 넘어서는 순간까지 한번 보시고 매매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평양 물산을 인성익 고문께서는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태평양 물산, 한세실업 이런 의류주들이 최근에 다시 좀 불을 붙이면서 시장이 최근에 지지부진한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김태성 이사님께 네. 이렇게 의류주들 일단은 실적 시즌까지 좋은 실적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일단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 의류주들이 조금 더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대다수의 의류 종목군들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잘 나갔던 그때의 기준으로 지금 회복을 하는 네.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 발표의 이제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3분기, 4분기 이제 신규 수주에 따른 변동성도 굉장히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보다 원가의 부담이 많이 적어졌다라는 게 저는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다수 원자재 가격이 그래도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어서 그 수요가 조금만 더 받쳐주기만 네.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낼 수 있다. 대신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 신규 매수를 하시려면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때까지만 저는 기다려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